거비 아카사카 호텔을 찾으러 가야 돼요. 잠깐만, 제가 지금 온 길이 이 길로 왔습니다. 이게 오늘 바람 보니까 좋다. 지금 여기로 가라는 것 같은데, 이 길 잘 나오나? 여기가 잡은 이유가 가성비 좋은 약간 호텔이에요. 그 제가 시부야, 신주쿠는 너무 사람도 많고 시끄러워서 제가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건축물 리스트 본 거를 이제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가성비 좋은 호텔을 잡았고, 이게 제 건축물 리스트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나토구 아카사카의 호텔을 두 곳 잡았습니다. 극가성비, 지금 제가 처음에 잡은 곳이 극가성비 호텔이고, 이제 그나마 신주쿠 시부야에서는 이제 시끄럽지만 조금 더 이제 한적한 조용한 그런 이제 호텔 기준이고. 에이, 뭔 소리라는 거지? 길 너무 이쁜데, 이거? 길 너무 이쁘고. 아무튼 여기는 신주쿠 시부야보다는 조금 덜 시끄러우면서 제 건축물 리스트. 기반으로 해서 극가성비 호텔을 잡았다. 3성급. 적당한. 그리고 약간 극가성비보다는, 원래는 제가 거기, 여기 극가성비 더비 아카사카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약간 신축급인 3성급 호텔이 있는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1박이. 근데 원래 거기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대중목욕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대중목욕탕 이제 많이 보러 다니고 많이 걷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힘들지만 걷고 나면은 또 힘들 거니까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면은 그래도 뭔가가 좀 많이 풀리겠죠? 지금 이 거리, 지금 저기 보이나? 더비야 아카사카. 여기는 극가성비 3성급 호텔 더비 아카사카이고, 세금 포함, 조식 미 포함 1박에 88,600원 정도. 체크인 15시, 체크아웃 11시. 수화물 보관 서비스 있고, 시건 장치 없고, 프론트 데스크 보관. 나머지는 쭉 정보 캡처해서 보시고, 체크인 시 숙박세 100엔 정도 제가 결제한 것 같아요, 현금으로. 이거 아고다에서 협찬받은 거 아니고 제가 직접 결제한 거고, 6월 8일 결제, 성결제 기준입니다. 이제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104호인데 야, 엄청 좁은데 조금 신발 벗고 슬리퍼가 있나? 지금 슬리퍼 좀 찾아보고. 일단은 방부터 보고 계세요. 1층에 하고 뭐 전망이 이런 거 같은데?
제가 남자라서 이방 배정을 해준 것 같아요. 여기 직원들 동선이고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이렇다는 거. 근데 여기 레벨 경사지가 있어서 1층인데 여기 밑에는 1층이 아니네. 아 잠깐만 닫자. 지금 여기가 더비 아카사카 1층. 저기 아까 제가 묵는 호텔이죠. 아 잠깐만 불부터 켜고 불부터 켜자. 싱글룸 사진이고 화장실은 제가 영상 촬영을 못해서 사진으로 같이 첨부합니다. 그냥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습니다. 내가 아까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이거 하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거 봐. 이 엘리베이터를 봤는데 여기 제가 묵는 곳 호텔 두 곳인데 거기서 이제 묵으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경사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마 사람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여기거든요. 여기 그 잘 안 보이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이미지 첨부해서 주소 올릴 테니까. 미나토구 구립 엔츠지자카 공원 안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가 이미지 첨부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세요. 여기 경사지도 이렇게 쭉, 여기 말고 다른 경사지도 있어요. 저기 넘어가면 제 주동선.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조금 덜 힘들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용 시간은 이렇게 있어요. 오전 8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동이 안 되겠지. 작동이 안 되네. 와, 또 하늘 또 이뻐. 여기 또 하늘 또 미쳤다. 좀 찍고. 그리고 여기 빌딩이 그 아카사카 파크 빌딩인 것 같아. 올라와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뭐 계단으로 올라오실 분들은 계단으로 올라와도 되는데. 아 근데 이제 여행 왔는데 많이 걷잖아요. 그러면 힘드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원래는 제가 여기 이 길에서 왼쪽으로 계속 내려갔었잖아요. 이쪽으로. 맨날 제가 이쪽에서 숙소가 있고 이렇게 왔죠. 이렇게 체크아웃하고 지금 다른 데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이거 이용하면 좋아. TBS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TBS 홀딩스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마 동일할 거예요. 위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쭉 가면은 그 지유다. 여기서는 아카사카 라인이 나와. 내가 이거를 어제 알았어. 진작 알았으면 이게 내가 확인을 했을 텐데. 확인하고 내가 이용했을 텐데. 여기로 들어가면 아카사카 지오다 라인 입구지, 출입구. 더비 아카사카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이용하면 좋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굳이 언덕길 힘들게 안 올라가도 되니까. 아까 더비 아카사카는 TBS 직원들도 좀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 체크인을 하는 걸 봤어. 지금은 비하인 아카사카 대중목욕탕 있는 그 3성급 신축
그 호텔 체크인 하려고 가고 있어요. 걸어서 몇 분 안 되는 것 같다. 한 4, 5분 남았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우회전. 어, 저기 보인다. 비하인 아카사카. 여기가 더 비싸. 가격은 내가 따로 첨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조식 포함으로 결제를 했거든. 입지도 더 좋고, 역하고도 가깝고, 언덕도 없고, 대중목욕탕도 있고. 일단 체크인 시간이 안 됐으니까, 내가 10시 반에 나왔으니까 잠깐만 짐 보관 서비스를 맡기고. 여기는 비하인 프라임 아카사카이고 신축급 3성급 호텔이에요. 퇴근 포함, 조식 포함 1박에 14만 1000원 정도. 체크인 15시, 체크아웃 10시. 공식 홈페이지 예약 시에 12시 체크아웃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욕탕 비즈니스 라운지가 좀 특별하고, 호텔 1층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환전, 식음료 구매 편해요. 체크인 시 숙박세 200엔 정도 결제한 것 같아요, 현금으로. 여기 입지 좋아서 여기랑 다 가까워요. 아카사카역, 아카사카 미스케역, 다이케 산노역, 세 군데 다 가깝습니다. 여기 화장실, 여기 욕조 있고. 아, 어제 한 2만 1000보 걸었더니 지쳐가지고 오늘 거의 한 사이트만 보고 왔어. 한 사이트에 좀 몰려있긴 한데. 테이블도 좀 크다. 의자도 있네. 잠깐. 아, 의자가 스툴같이. TV 있고. 얘가 지금 7층인데. 여기 뭐? 아, 이렇게밖에 못 여네. 이게 끝인데. 그냥 시티뷰. 전형적인 시티뷰. 근데 저희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뭐, 공사 좀 있으면 마치겠지 뭐. 아무튼 시티뷰 보장 받았습니다. 7층. 확실히. 확실히. 머리가. 여기 뭐, 그거 보관할 수 있는 함도 있어요. 락. 여기 위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경사지도 아니고. 잠깐만, 짐 좀 풀고. 여기가 생각보다 넓다. 여기 가격 한번, 위치랑 한번 가격 알려줘야 되겠다. 여기 강추고. 잠깐만. 여기에. 아, 나는 조식 포함했고. 여기 대욕탕이 있어, 3층에. 키하고, 보안키하고, 그 다음에 수건하고 갖고 가는데. 이 오픈 시간 딱 두 타임인데, 6시부터 9시,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거 아마 TV로 그거 볼 수 있을걸? 그 몇 명 있는지, 몇 명이 지금 대욕탕을 이용하는지 아마 볼 수 있을 거야 아마. 아, 나 어메니티 2층 가가지고 그거 갖고 가야 되겠다. 칫솔하고 치약. 그 다음에 체크아웃이 여기가 좀 더 빨라. 비하인은 11시였는데 여기는 오전 10시 체크아웃. 근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 예약을 진행한 사람은 12시야. 여기도 코인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을 것 같아. 여기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어. 여기 되게 좋아.
여기 한국인도 좀 있는 것 같아. 나 아까 짐 보관하는 서비스 맡겼을 때 한국인이 있었어. 여자분. 아, 오늘 너무 빡세, 아, 어제 빡세게 돌아다니고, 지금도. 오늘 한 12,000보 좀 넘게 걸었는데, 아, 힘들다. 아, 너무 힘들다. 내일은, 아, 내일도 조금 약간, 많이 돌아다니진 못할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대욕탕이든 샤워든 짐 좀 풀고 해야 되겠다. 여기 TV 틀면은 한국어 설정하고, 여기 한국어 설정할 수 있거든? 관내 시설 한국어로 이거 볼 수 있어. 이 대욕탕, 요게 지금, 대욕탕. 요거 이용 상황. 이렇게. 조금 약간 러프하게 알려준다. 사용 가능. 뭐, 조금 뭐, 혼잡. 이렇게 알려주네. 세탁실에 그 세탁기도 시간도 알려주네. 여기 금액 있고. 라운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 뒤로 가면은, 지금 여기 한국어 설정할 수 있어. 처음에 일본어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설정 바꿀 수 있어. 3층에 오면 이렇게 코인 세탁할 수 있고 자판기 있고 그 다음에 대욕장 남자 여기 대욕탕 여기 물은도 딱 좋아 여기서 그냥 투숙하면 먼저 난 이제 밤 보러 가야 돼 수화물 서비스 비밀번호로 식원할 수 있는 사물함 있고 하부에는 캐리어 식원 장치 있는 보관 장소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어요. 꽤 괜찮아요. 그리고 1층 호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하나카드 트래블로그로 환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환전하는 거 영상 첨부할 테니까 그냥 보시고 따라하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환전.
지금 가는 길은 기아인 아카사카 호텔에서 다메이케산로 역으로 가는 건데 한 400m 도보 6분 정도 됩니다. 긴자선, 마루노우치선 탈 수 있어요. 체크아웃하고 잠깐 호텔에 짐 맡겨놓고 유니클로 도쿄 갔다가 다시 호텔로 와서 짐 다시 찾고 우에노로 가서 게이세이 우에노 역으로 가서 스카이라이너 타고 나리타 공항 1터미널로 갈 겁니다. 오늘 일정은 대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카사카에서 다메이키 산로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 타고 환승 한번 해서 처음 타는 노선인데 이름 까먹었고 신바시에서 환승하는 거고 좀 이따가 라인 환승하는 라인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메이케 산로역에서 긴자 라인 타고 신바시역까지 간 다음에 신바시역에서 유리카모메 라인으로 갈아타고 다이바역으로 내리면 돼. 제가 도쿄 건축여행 건축물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카사카 호텔 두 곳을 추천해드렸는데 저랑 비슷한 동선으로 여행을 하실 분들은 이곳 두 곳 다 추천드립니다. 한 곳은 극가성비고 다른 한 곳은 적당한 가격에 만족도 높은 호텔이에요. 즐거운 도쿄 여행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